7대 0에서 일단 6점을 따라붙고 있는 전주 KCC가 되겠고요. 사실 어제 개막전 경기에서 전주 KCC가 상당히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에밋이 없는 KCC, 김종규가 없는 창원을지 누가 더 손해인가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정말 치명적인 부위이긴 한데. 샤클락 쿠처. 정확합니다. 석점포. 김용훈 선수 어제 경기에서는 굉장히 슛감이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첫 3점 슛이 기분 좋게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음도 편안하고 와우 어려운 공격을 성공하는 정성우였습니다. 전주 KCC의 경기력 리그에서 하위권이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반분의 여지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력이면 그 어느 팀과 붙어도 절대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이었거든요. 탑에서 던졌어요. 정확합니다. 정탄풍입니다. 경기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외곽을 뺍니다. 탑에서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이렇게 신장이 큰 외국인 선수가 외곽 포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한 반패스 연결 김영환 완전히 열립니다. 석점 김영환 스코어 16대 15가 됐습니다. 네. 테리에게 다시 석점 이번에도 테리입니다. 테리 선수 오늘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슛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인이 접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득점 성공하는 김영환 선수입니다. 술은 척하면서 계속 분석해야 합니다. 높게 하승진에게 두 명의 수비 패스. 지금처럼 하승진 선수가 저렇게 골밑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KCC는 반드시 좋은 경기 흐름을 다시 가져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탑에서 정성우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테리 턴어라운드 점퍼 정확합니다. 테리 선수, 하승진 선수 앞에서 진짜 외곽 성공률 정말 좋네요. 전주 KCC 이현민 치고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석점 볼발 리바운드 하승진 2초 남았습니다. 막혔어요. 안 들어갑니다. 결국 1쿼터 이렇게 끝납니다. 25대 20 창원 LG가 5점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